큰님께서 과거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는지 어떤 정도의 인기였는지. 그러니까 지금 세월 좋아졌어. 세월 좋아졌으니까 형님 형님 하지. 형님 형님 하지. 어디 옛날에 감히 오빠한테 형님 형님 못하지. 감히 오빠한테 그냥 바로 그냥. 어느 정도였길래. 이미 그때는 그 시대의 20대 가수로 그리고 영화로 이미 탑이지. 진혁파는. 완전 탑 오브 탑. 그러지. 오빠는 추석, 설날 이럴 때는 극장 몇 군데 시켰잖아. 극장 몇 군데를 겹치기 출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가수라. 나는 제일 많이 한 게 다섯 군데를 했어. 하루에요? 다섯 군데 하루에 4회씩이면 5, 4, 20번. 20회를 하는 거지. 야, 20회면 그거를 해당 출연으로. 차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없어. 날라다녀. 그러니까 영등포에서 딱 12시 반에 땅 하면은 내가 올라가는 거야. 가다가 마포. 종암도, 저 미아리. 어, 막 그런 거 돌잖아, 이렇게. 어, 그리고서 맨 끝에 하루에. 이제 무슨 의정부 하루에. 쪽에 가서 이제 딱 끝나고. 아. 오빠도 많이 그랬을 거야. 20번을 다 했는 거니까, 20번을. 그럼 그때는 이제 20번. 그렇지. 어떤 정신을 노렸는지도 모르겠어. 매일마다 다녀야 되잖아. 여기다 누가 또 왔다 또 다 이렇게 다니잖아. 그 당시에 뭐, 그 당시에 뭐 다 현금으로 이렇게 때렸나요? 다? 이렇게. 다 예민한 프로그램인데 네. 바로 그냥. 노래 끝나고 바로 차 안에서 쉬고 막 이랬어요, 혹시? 그 정도는 아니고? 옛날엔 다 현금이지. 아, 그럼 그때는 없었어. 그럼 그냥 빗자루로 돈을 스스로 담으셨... 그냥 차에서 계속 이게 쉬는 거야, 계속 이동하면서 돌면서 세지고 돌면서. 그 세다가 좋을 거 뭐. 와. 그때는 텔레비, TV 방송이 없었잖아. 네. 그러니까는 연예인들 얼굴 보려면은 극장 쇼로 가야지 보는 거야. 그 명절 같은 날은 오직 극장 쇼밖에 없었거든. 영화하고 쇼밖에 없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은.